아직 대화 다 했어. 아유 뭐야, 대화하기가 안 되네. 따로 대화하기가 없네. 아니야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아재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시하기가 없네. 아재한테 이것저것 제시하면서 가격을 물어볼까 했더니, 그러면 앞에 있는 찻잔을 봐야 되나? 늘어선 거? 이쪽 서랍에는, 서랍 맞나? 여튼 여러 가지가 늘어서 있네요. 식기나 신발이나 시계나 뭐든지 있어요. 거기는 보관이 끝난 물건들을 팔기 위한 책상이야라고. 그래서 저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물건이 흘러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전당포에서 물건을 돈으로 바꾸면 보관고에 보관되지. 하지만 기한 내에 그 돈을 돈을 다시 갚지 않으면 이렇게 적당한 가격을 붙여서 팔려버린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전부 조그마한 가격표가 붙어있네요. 이자만이라도 내면은 보관기간은 연장되니까 말이야. 안심하고 맡겨두는 게 좋아. 그 검은 옷 말이야. 아, 이거는 우리 대학교의 영혼 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옷 얘기한 거였구나. 뭐 여튼 볼 건 다 본 거 같은데. 아, 화살표. 오, 뭐 더 있다.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전혀 짐작 안 가는데요. 원래? 인형도 있네. 이런 곳에 조그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라고 해? 아무튼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야, 대단해. 장비가 되어 있네요. 왜 그러니? 아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개의 엿보기 구멍이 있는 장비라로. 엿보기 구멍? 그 외에도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 쌍안경 같은 거야? 잠깐만, 아까 어떻게 변했어? 이렇게 돼 있다가 눌렀더니 잠깐, 아 그렇네, 위에가 구멍이 안경처럼 돼 있네요. 달력이네요. 뭐야, 달력 중요해? 달력 갑자기 확대되네. 이런 곳에 화려한 달력이 있네요 라고. 카렌더라고 이렇게 있는데, 4월 15일 오늘 날짜야. 아, 그건 파는 게 아니에요. 동양의 날짜 넘김기라고 하는 카렌더예요. 아, 물 너무 급하게 마셨다. 매일 밤마다 밤 0시가 되면은 한 장씩 넘기는 게 제 일과랍니다. 뭐든지 넘기고 싶어하는 너한테 딱 어울리는 달력이구나 점주. 명탐정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어찌되었든 기한 내를 지나가면은 물건이 흘러가게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날짜는 항상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 전당포의 규칙이에요.
날짜 확실하게 하는 게. 아, 역시 프로시군요. 그리고 인형이 있는데 인형은 안 찝히네요. 이거 뭔가 하나 있다. 시계 같은 거. 뭐야 이거? 이쪽에 뭔가 큼지막한 기계는 뭔가요? 여기도 엿보기 구멍이 두 개 있는데요. 여기 엿보기 구멍이 많아, 이 동네. 엿보기 구멍이 만화가 아니야. 만가가 아니야. 뭐 여튼, 아, 제군들. 그거는 스테레오스코프야. 입체시경이라고. 입체인가요? 그 이름 그대로지. 뭐 한번 엿보는 게 좋아.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혹시나 싶어서 말해두겠는데. 3D 볼륨을 ON으로 해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야. 갑자기 3D 볼륨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가. 뭐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일단, 그럴싸해 보이는 거 한번 돌려볼까? 뭔가 움직이죠? 배경이? 이게 여러분한테는 2D로 보이지만 나한테 3D로 보여요. 근데 뉴 3DS가 아니라가지고 오랜만에 3D 켜본다. 그러면 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D 켜면은 꽤나 그럴싸하게 보여요. 이게 튀어나온 건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이 여러분도 이거를 빠르게 하면 좀 느껴질 거예요.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뭔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3D처럼? 앞에 있는 게 좀 튀어나온 것처럼? 안 보인 말고. 아, 뭐야, 나는 안 보이는 거잖아. 잠깐만, 괜히 켰어. 안 보여주잖아. 나루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어서요. 알았어요. 아, 나를 보여주는구나. 오, 이것이 바로 엿보기 구멍. 아, 이건 믿겨지지 않아. 사진인데 마치 거기에 정말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스테레오스코프야. 입체시경이야. 지금 런던에서 대유행하고 있어. 공원에 보여주기 가게 같은 거가 늘어서 있을 거야 라고. 엿보기 가게가 그렇게 많단 말이야? 대체 어째서 이런 마법과 같은 일이? 그건 말이지. 여러분들 3DS 사면 볼 수 있어요. 설명은 참 귀찮으니까 다음에 할까? 그게 2펜스밖에 안 되다니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거는 1펜스밖에 안 된다고. 싸우고 있어요? 카운터 쪽에서 뭔가 말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잘 조사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조사할 것도 뭣도 없이. 원래 저 아이는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두 달 전에 그 법정에 있었던 애예요. 무슨 그 닌자 같은 애가, 아니 뭐지? 불량해 보이는 애 하나 있었죠. 대포 쏘던. 그녀의 이름은 지나 레스트레드라고. 레스트레드라고 하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숨을 죽이고 그 지갑을 실리하는. 다시 말해서 저 뭐라고 하지? 여튼 소매치기범 같은 거야. 대포가 안 되나? 빵이야. 3D 키니까 프레임이 떨어진다. 당신들! 또 꺼냈다. 오랜만이에요, 지나 레스트레드님. 에?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를? 뭐, 그때는, 제대로 당했었으니까라고. 연기에 당했었으니까라고 해야 되나? 뭐였든. 뭐야, 이런 곳에서. 그 허접한 변호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검은 옷이라도 팔러 온 거야?
욕 그렇게나 눈에 띄는 거야? 라고 나로드가. 아, 너는 분명 우리들이 만든 스모크 런처 프로토타입을 슬쩍 개간 아이구나. 아, 홈즈. 왜 그러니? 너도. 너도 여기에 맡기러 올 게 있었던 거구나 라고. 어디 보자. 내가 감정의 가격을 주인하고 교섭해줄까 라고. 쓸데없는 참견이야. 잘난 척하는 탐정 따위. 정말 싫어. 저리 가라고. 나중에 고소할 거야. 알았어. 그러면 방해자는 사라지도록 할까? 엄지 정말로 어디 가버렸네? 아이쿠, 이런 이런. 아무튼 교섭의 여지가 없어 이런 거. 저 점주신 해치씨가 손에 들고 있는 건 금속재 디스크잖아. 아, 저 당신들도 어디 딴 데 가 있으라고요. 뭐 우리들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이럴 때 스타터씨는 의외로 강인하니까 억지스러우니까 빠지질 않아. 얘기를 해볼까요? 뭔데? 지나와 이 전당포에 대해서. 지나씨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는 거군요. 그래. 나도 런던 시민이니까 안 되니?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저 혹시. 아,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 물품 어차피 슬쩍해서 훔친 거 아니야? 라고 말이야. 건방지게 무례하기는 하고. 뭐 약간은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부정하시진 않는군요 다루더님. 그럼 확실히 물어보겠는데요. 슬쩍해서 훔친 물건을 여기다가 흘려보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맡기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지나가. 뭐 그런 일도 있지. 부정 안 하시는군요 지나님도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라고. 이건 내 거라니까. 점주가 손에 들고 있는 저 디스크 말하는 건가? 점주인 해치 씨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점주하고 얘기하려면은 조사해야 되느니. 원반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금속재 디스크는 뭔가요? 금속의 판면에 세세하게 돌기가 무수히 나 있는데요. 아, 이거는 오르골을 연주하기 위한 원반이에요. 오르골. 오르골도 모르니. 이러니까 까만 옷의 동양이 있는 참. 아, 오르골은 아는데 이런 디스크는 본 적이 없어. 이 금속 디스크에 음악을 울리기 위한 정보가 새겨져 있는 거라고요. 이걸 기계에 세트하면은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디스크에는 어떤 음악이 새겨져 있나요? 그게 유감이지만 알 수가 없네요. 오르골이라고 해도 우리 영국제부터 독일제, 스위스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이 디스크가 어떤 기계에서 제대로 울리는지는
모른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과연 그렇군요. 거기다 이런 거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사러 올 손님 따위도 있지도 않고요. 원래라면 1페니도 되지 않을 물건이라고요.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그 녀석은 그 녀석? 아무튼 그럴 리 없어. 베라보가 뭐야? 여튼 꽤나 가격이 있을 거야 이거. 그렇다면 다른 가게에 가져가 보세요. 진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자주 오나요? 라고 그런가? 아, 그게 말이죠. 이 아이가 가게에 오는 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지금까지는 말이죠, 수상한 물건을 몇 번이고 가지고 와서 말이에요. 수상하다니 뭔 소리야? 전부 깔끔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리고 이번 물품은 이 원반이라는 거군요. 라고 나로루가. 그게 말이죠. 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 무슨 소린가요 또? 오늘 이 아이가 가져온 거는 맡기기 증 같은 거예요. 라고. 맡기기 증이 뭐야 또? 맡긴 물건을 되찾으러 온 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맡긴 거를 돌려받으려고 대신해서 뭔가 물건을 준다는 건가? 그래, 나도 이런저런 거 맡기고 싶은 그런 나이라니까. 뭐 아무튼 마침 오늘 밤에 팔려나가게 될 기안이 기안 아슬아슬하게 하는 물건이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 같은 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해치도 넘겨줄 수 없는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라고. 그래서 넘겨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그 아이가 지금 입고 있잖아요. 옷을 맡겼어? 그 코트 말이에요. 맡긴 건 이 코트였어요 라는. 하, 뭐야, 잘 어울리잖아. 이건 내 거고 말이야. 그러면 그 원본은 대체 뭔가요? 라고 스토가. 나도 번역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이상하다 여기. 하여튼 이거는 그 아이의 새로운 맡길 물건이라고 해요. 라고. 그러니까 미리 맡긴 게 있고 그거를 돌려받으려고 원금 이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뭔가 하나 더 가지고 왔다라고. 아까 전에 맡김 증이라는 거는 그 무슨 그 영수증 같은 건가 보죠? 나도 잘 모르겠어. 여하튼 새로운 물건이라는 건 뭔가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아이는 오늘 우리 영수증하고 돈을 가지고 가게에 왔어요. 그리고 나로도 말하냐? 그리고 이 꽤 비싸 보이는 검은 코트를 다시 가져온 거군요. 받은 거군요. 네네. 그래서 바로 코트를 입은 이 아이가 갑자기 그 코트의 주머니를 뒤적뒤적 찾아다녔어요. 주머니를? 어딜 보는 거야? 뭐야? 난 레이디라고.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 혹시 그 코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네, 그래요.
이 녀석이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또 맡기려고 했던 거군요. 저당 잡으려고 했던 거군요 라고. 그것도 가능한 한 비싼 가격으로. 뭔가 수상한데. 실례네. 평범하게 그냥 저당 잡으려고 했던 거야. 참고로 그 코트는 어떤 분이 맡긴 건가요? 라고. 응? 그건 물론 나 라고 하는데 나루우드가 왠지 지나씨한테는 꽤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나의 그 아빠야. 아빠 코트라니까. 원래 이런 거 입고 있었나? 그런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은데. 실례라고 누군가 같다. 이번엔 하얀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야 이 마치 그림에 그려놓은 듯한 영국 신사는. 오, 처음 보는 등장인물이. 안녕하신가 여러분. 아 뭐야 당신. 점주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지. 비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쓸데없이 시끄럽게 굴 거라면 가게 밖에서 마음껏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아, 지나가. 보면 알잖아. 나 아직 교섭하는 도중이라고. 신사라면은 순서 정도는 지키는 게 어때? 이거 아직도 뻔뻔하게 당당하시군요 여러분. 이 지저분한 저거 뭐라고 하는데 여튼 소매치기 범이라는 건 말이죠. 소매치기 범 주제라고. 뭐야 너. 나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고 자시고. 자기 먹잇감의 얼굴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예의 아닌가? 아, 내가? 당신을? 점주. 아, 네네. 지금 터리범이 물건을 맡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뭐 그건 내 것입니다. 바로 돌려줬으면 하는데. 네? 거짓말이야. 당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위옷을 돌려주시죠. 아, 그리고 옷도 옛 거라고? 자세히. 물론 그 오르골의 디스크도 말이에요. 안 돼, 안 된다고. 왜냐면 이건 우리 아빠 거야. 다시 말해서 내 거라니까. 나루우드님, 왠지 엄청난 일에 휘말려버린 것 같네요. 엄청난 일이 돼버린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니 맡기려고 했더니 나 디스크를 말하는 거 했더니 옷을 지금 되찾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 거다라고 신사가 와가지고. 하얀 옷을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옷보다는. 신사의 고발에 대해서. 진아님, 저분이 말하신 거는. 아, 저런 거 당연히 거짓말이잖아. 나는 하느님한테 맹세코 저런 녀석 본 적 없어. 당신, 아까 전에 맡김증, 영수증도 훔쳐서 가져온 거지? 아, 아니라고. 하느님한테 맹세코.
방금 전에 시티의 길을 걷고 있었던 도중이었는데 이 소녀가 갑자기 나한테 몸을 부딪혀서 말이죠.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나는 또 이 지저분한 터리범한테 걸려 당했다라고 말이죠. 아, 소매치기를 뭐라고 하는데, 짧게. 뭐 여튼 또 말인가요? 네, 보다시피 저는 훌륭한 몸가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뒷거리에 사는 녀석들이 노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부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잠깐. 자, 그 최고급 코트를 돌려주실까? 근데 영수증을 아니 맡겼을 때 얘는 못 봤어. 얘가 바보 아니야? 누가 맡겼는지 네가 알 거 아니야. 하여튼 자, 너 그 신사한테 빨리 돌려주라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거야. 아니 잠깐만, 왜 나만 그러는 거야? 이 가짜 신사 쪽이 훨씬 더 수상하지 않아? 그건 좀 무리가 있어, 라고 해치고. 증거, 그래, 내가 훔쳤다는 증거는 있어? 그런 거 있을 리가. 그거라면 물론 있지요. 응? 표정 봐. 증거.